내비게이션 보세요. 그렇게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잠시 뒤. 자, 뭐요? 이겁니다. 이겁니다. 예? 뭐야? 내비게이션이 뭐? 자, 이겁니다. 이겁니다. 뭐 어떤 자, 거, 이거 보세요. 어떤 거 어떤 거? 아, 내비게이션 죽었잖아요. 어? 아, 정지돼. 잠만있네. 자, 보세요. 지금 차는 진행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어? 지자리입니다. 어?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느 순간 멈춰버린 내비게이션. 아, 내비게이션. 아, 얘가 왜 이런데요? 아, 시계도 멈췄네요. 아무 기능도 안 하고 이대로 먹통으로 그냥 있습니다. 아. 그렇게 틀리네요? 내비게이션이 멈춰선 상태로 하염없이 달리는 차. 다시 이제 검색을 해서 딱. 아니 근데 뭐 이 정도는 나오는데.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? 아니 그럴 수는 있죠. 그럴 수는 있는데 하필 딱 그 자리만 들어가면 100%입니다. 100%. 오라. 딴 데는 안 그러는데요. 아니라 매번 그렇다고요? 진짜 계속 그래요 이게? 아니 그럼요.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요? 매번 그런다니까요. 100%입니다. 100%.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? 그래요. 어디 다시 한번 가봅시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것만 지나면 내비게이션이 멈춘다. 다시 한번 잘 보세요.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. 여기만 이렇게 지나면 톨게이트를 멈춘다는 순간 오, 가고 있어요. 지금 여기입니다. 여기. 딱 요 지점이에요. 이야. 또 샀죠. 또 스톱했죠. 잘 가다가도 매번 한 지점만 지나면 시간과 속도계는 물론 음성 안내까지 그야말로 올 스톱.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아 뭐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그냥 뭐 쿨하게 시동 껐다 켜면 됩니다. 맞아요. 껐다 켜는 게 제일 빨라요. 원인 모를 멈춤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곳은 고속도로 진입하는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후 약 30m 지점. 차가 저 하이패스 차선으로 지나가죠? 네.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저 가드레일 끝나는 저 지점이에요. 다른 차도 그럴까요? 저기요? 우리 취재 차량 대체 이 기이한 현상은 언제부터 발견한 거래요? 제가 약 한 두 달 전부터 이쪽에 저 아는 분이 있어갖고 퇴근 후 저녁 때 그분을 자주 만나러 가거든요.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가게 된 아저씨. 이거 너무 시골이라 너무 어둡다. 암흑이네 암흑이야. 내비게이션 켜고 가야겠다. 초행길이었던지라 목적지를 설정한 후 남대전 톨게이트를 지나는 중 바로 그 순간. 어? 이거 뭐야 이거? 엄마. 또 목적이네요. 왜 샀어? 피곤해? 불안되는 게 있나요?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. 그러니까 2, 30번 지날 때마다 100%입니다. 100%. 그러니까 제가 이름까지 붙였잖아요. 남대전 내비게이션 미스테리라고. 근데 다른 차도 그럴지 차를 궁금하네요. 차를 구입한 지 5년. 아무 이상이 없었다. 그곳에서 어떤 이상한 기운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? 뭐 전파 방해를 받는 그동안 제가 저 차를 타고 전국 공방 먹고 안다는 데가 없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진짜 귀신이 여기서 딱 자리 잡고 앉아갖고 내가 지나가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대체 왜 여기서만 멈춰? 다른 톨게이트는 어떨까요? 네. 정말 이상이 없을까? 거참 잘만 작동되네. 차를 대는데 다른 곳은 톨게이트 어디를 가도 멈추는 게 웬 말이야. 내비게이션의 본분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. 다른 톨게이트는 통과해도 아무 이상 없이 정상 작동되고 있잖아요. 네. 그러게나 말입니다. 아 왜 남대전에서만 멈추는 걸까요? 한 가지 생각을 해봐도 제가 도대체 원인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요.